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말티즈는 참지 않아님 11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시공의 아들님 6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가리비찜님 구독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노스폰 13님 6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매일 다이어트 하는 매직방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익자예언님 4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매직 해몽님 해몽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많이 처먹었니? 많이 처먹어 있네요. 많이 처먹님 알랑말랑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침소리 이즈 마이 라이프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게니 메데스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하수구 게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침착맨의 겨드랑이털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징계나무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만나면 현피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테두리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바이코딩 공구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징철이님 4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정윤호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침들스틱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38 광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지 김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빛 까비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우왕국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똘똘한 개구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립읍니다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일부는 지금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어. 마딧엉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무야호님 무야호3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침착해 땡미야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러브비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던더킹님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19번 보라매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건 뭐지? 콜라 로봇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도라밍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뇨 뚱인대현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카프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크로마키구나. 뭐지? 이거구나. 이건? 밥펑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맛있는 침소리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침착해 워워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so. 소. So.
죄송합니다. 갑자기 꽂혀가지고 죄송합니다. 9시에 풍월량 웅량이 다주 침착맨 이렇게 4명 합방이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아마 방송하다가 스플래툰 연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튜토리얼 해봤는데 아직도 그걸 못했어요. 튜토리얼. 왜냐? 튜토리얼을 그냥 하기 싫어서 안한게 아니고 못 깨서 튜토리얼 계속 헤딩하는데 못 깨가지고. 그 옛날에 컵헤드 일본 기자 알죠? 그 심정이었다. 튜토가 왜 이렇게 어려워? 아니 그 오징어가 너무 빡쳐. 아니 키가 많아. 일단 기본적으로 자이로도 개 빡더라. 이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자이로 껐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그 패드에 안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 자이로 필수라고? 근데 나 그걸로 할 건데? 아 그래? 자이로를 끄면 오히려 난이도가 올라가? 쳐야겠네. 소영이가 계속 이러고 있어가지고 소영아 고개 들고 해 그럼 이렇게 하라고 하면 다시 또 이렇게 아래 봐야 돼가지고 입술은 많이 나왔습니다. 마이저리거 1983님 구독 감사합니다. 1999님 침착의 워워님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알보칠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나흘쯤에 알보칠을 바른 거야. 오늘 점심은 평양라면 한번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슴슴한 게 땡기네요. 라면 스프 안 넣고 끓여서 그 면수를 뭐라고 해야 될까? 면수를 좀 약간 좀더 진득하게 즐길 수 있는 자극이 없는 그리고 스프는 빼놓고 나중에 음료로 즐길 수 있는 평양라면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스프 없어도 은근히 괜찮아요. 그 내가 언제 차관을 했냐? 저번에 라면 끓일 때 흑개 삼계탕 먹을 땐가? 면이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하는데 맛있더라고. 계속 먹었더니. 그래서 이거를 계속 먹으면 맛있겠는데? 그래서 오늘 점심은 평양라면.
저번에 먹었던 흑개 삼계탕. 이게 데펴졌어요? 아, 비싼, 아, 그러네. 비싼 걸로 안 먹어야겠다. 아, 찐라면 먹어야지. 찐특 찐라면 먹음. 아, 호민이 형 안녕하세요. 신라면이 신라면 판매 입김. 맞아, 들었어. 진짜 나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20년 전에 나한테 20년 전도 아니야. 10년 전에 나한테 진라면 신라면 판매량 이겼다 이러면은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 요관사발했을 텐데.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신라면에 그 똥볼이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신라면이 맛이 없어졌어. 내가 먹어봤는데 이상하게 맛이 없어졌어. 왜 그럴까? 내가 입맛이 변했을까? 라면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평양라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넣고요. 물 조절도 대충 해도 돼요. 사실 좀 많이 넣는 게 좋겠죠? 물을 많이 넣는 게 좋아요. 왜냐? 이 면수를 많이 확보해서 일정 부분 따라내는 거예요. 다 먹고 따라내서 그거는 스프와 함께 음료로 즐기고 라면은 슴슴하게 즐기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 그 착안을 했냐? 흑개 삼계면? 흑개 삼계면에 먹을 때 거기서 그 면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했을 때 그게 되게 맛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그대로 먹어도 되겠는데? 이 특유의 그냥 면에 있는 고소함만으로도 가도 되겠는데?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어떻게 된 줄 알아? 드라마에서 어떤 한국계 외국 배우분이 이거 그 맹탕으로 먹는 게 나왔었어. 뭔지 알지?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그냥 외국인이었나? 아무튼 외국인이 라면 끓여 먹는 그 씬이 있었는데 매운 거를 못 먹으니까 스프를 안 넣고 맹탕으로 그냥 평양라면을 먹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 미디어 같은 데서 내 쓰는 거 뭐라고 안 하잖아. 근데 말 좀 해달라 이거지. 그게 내가 너무 한국 방송 위주로 가서 그런가? 이게 유튜브가 침착맨하고 영어를 안 써놔서 그런가? 침착맨하고 캄다운맨 이렇게 영어로 써야 될 것 같아. 아, 건더기 나. 굉장히 간단합니다. 라면 조리법이 이거 망할 수가 없어. 왜냐? 라면이 망하는 경우는 뭐야? 끓는 시간, 물량 두 개가 다잖아. 근데 물량은 그냥 대충 해도 돼. 왜냐? 어차피 스프 안 넣을 거니까. 그리고 끓이는 거는 사실 뭐 끓이는 것도 망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웬만해서는 막 엄청 퍼지진 않잖아. 그치? 퍼지는 이유는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졸이다가 퍼지는 경우가 있는 거지. 면이 망할 수는 없어. 면이 망할 수는 없어.
연수가 밍밍해서 맛없지 않을까요?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이렇게 건져 먹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리고 요거 먹으려면은 뭐 그거 있어야 돼. 컵 투명 컵. 아, 유리컵에다 담아서 먹고 싶은데 유리컵은 그걸 것 같아. 깨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컵에다 먹어야 될 것 같아. 플라스틱 변형이 일어날 것 같아.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변형. 유리컵은 깨져. 잘 안 깨져요? 유리컵 잘 안 깨져? 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나는 그 아내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이 아내를 유리컵마다 다르다. 거의 완성됐죠? 엄청 간편하죠? 평라 거의 다 됐어. 그리고 뽀얗게 우러나오고 있어요. 라면 이 여기 기름에서 그 물과 만나면서 뽀얗게 진라면의 기름이 야 씨 이거지. 이거야. 스푼에 있다가 음료 먹을 때 활용하겠습니다. 이게 버릴 게 없다 이거지. 그냥 일반 라면은 그냥 먹는데 이 평양라면은 음료까지 제공이지. 좀 먹어볼까? 여러분 이 브랜드 젓가락 쓰지 마세요. 젓가락 만들던 브랜드가 아니라서 젓가락을 되게 불편하게 만들었어. 내가 원했던 맛. 이거 어떻게 담지? 그리고 음료에 조금 그 알갱이가 좀 있어야지 맛있는데, 그지? 약간 봉봉 스타일로. 아까운데 이 고민도 이 평양라면을 먹을 때 할 수 있는 행복함. 아 이거 이쪽에 물을 많이 넣어서 아
이걸 좀 라면을 좀 더 잘 즐겨볼까? 아니야 이걸 아껴놨다가 음료에다 즐겨볼까?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를 안 넣은 평양라면이에요. 건더기만 넣었어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차가난 거는 라면 끓일 때 맛볼 때 맛이 괜찮았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정식으로 먹으면 어떨까. 참고로 미리 이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맛은 잘 모르겠어요. 끓일 때 먹을 때 맛하고 조금 다르네. 다 담아서 먹으니까. 조금 다른데? 막 맛있지 않네. 여기서 하나씩 빼먹을 때는 진짜 맛있었는데 한 반절 먹었는데 물 양이 많아서 그런가? 근데 맛없냐 하면은 또 맛없는 건 아니야.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밥 먹으면 고소한 맛이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냥 맹면도 고소함이 있어. 계속 씹으면 특유의 맛이 올라와. 아, 후원 감사합니다. 팜유 맛이래. 근데 여기서 스프를 살짝 뿌려 먹으면 뿌린 게 더 맛있다. 뿌린 게. 이 슴슴한 맛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3분의 1까지는 괜찮아. 3분의 1은 띄어서 먹고 나머지는 스프를 뿌려서 먹고 음료까지 해서 먹고 이렇게 하면 딱일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게 한 봉지를 다 그냥 평양라면으로 먹는 거는 안 물릴 줄 알았는데 슴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물려. 근데 이게 처음에 그 몇 가닥 먹었을 때 그 쾌감이 아
나는 이게 지속될까 했는데 침팝 실험실 실패. 음료 먹을게요. 레모네이드 가루라고 생각해봐요. 이거 팔았어. 옛날에 오뎅 국물하고 라면 국물하고. 밤에 이거 티백 맞아. 티백 팔았어. 오뎅 국물하고. 테이블 개판났네. 테이블. 테이블 개판됐어. 10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자꾸 희민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실험정신으로 하는거고 걔는 잘 모르고 하는거고. 어 괜찮네 이거. 점심으로 잔치국수 하다가 이 방송 보고 면만 먹었어. 아니 한 세 젓가락까진 맛있어. 세 젓가락까진. 아니 그러니까 아예 그 폐기할 아이디어는 아니야. 그래서 라면 회사에서 아예 그 쌍쌍바처럼 라면을 똑같이 한 봉을 넣는데 스프를 반절만 넣어. 그치? 아 반절만 넣는 게 아니지. 하나 다 넣어. 근데 딱 이렇게 반절은 쪼개서 이거로 해서 아니다 반절 쪼개는 게 아니다. 다 넣고 반절은 건져서 먹고 반절은 스프 뿌려서 먹고 스프 반절은 따로 컵에다가 해가지고 음료로 마시고. 그래서 풀코스면 어때요? 에피타이저의 그 평양라면 본 어? 원래 라면 그리고 음료까지 해서 풀코스라면. 풀코스면 라면 카세.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 간짜장을 시켜서 뭐 간짜장 시켰을 때 그 뭐지 짬뽕 국물 달라고 한 다음에 간짜장에 있는 면을 따로 반절 덜어서 짬뽕에다 짬뽕 국물에다 담궈서 짬뽕을 만들고 간짜장 그 짜장의 반절을 면과 함께 넣어가지고 간짜장을 즐기고 간짜장 반절 남은 거를 밥하고 비벼가지고 짜장밥으로 먹는다. 아 옛날에 그거 있었어. 누가 그 글을 썼어. 근데 그게 포인트는 그거야. 간짜장을 시킬 때 짬뽕 국물을 줄 수 있냐 이걸 해야 돼. 협상이 들어가야 돼. 옛날이야. 그러니까 그거 옛날이라 가지고 옛날엔 줬지. 안 주는 데도 있는데. 주는 데도 있었지. 침착맨 인 블랙님 구독합니다. 옛날에는 한 그릇 시켜도 배달해줬어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진라면 너무 맵다. 아니 진라면이 그냥 마냥 만만한 라면이 아니야. 진순도 매워요. 진순도 매워. 몰랐지? 왜냐면은 진순의 그 후춧기, 진순은 순하게 한 대신 후추를 좀 많이 넣는 느낌이야. 그래서 매워. 후춧기가 있어. 어, 순한 맛이 아니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진라면 순한 맛 먹고 아 맵네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 칼칼한 것도 매운맛이잖아. 아, 말티즈는 참지 않어님 20개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수리를 가리는 이유는 시선이 좀 쏠리는 거를 이제 가리는 거지. 예의상. 호민이 형은 나무를 숲에다 가렸잖아. 나는 나무만 있잖아. 그러니까 시선이 안 가지. 호민이 형은. 어우. 어우 매워. 구독 감사합니다. 어벼. 이거 옷은 커버넛하고 롤하고 뭐 콜라보한 걸 거야. 오늘도 롤 하나요? 롤 할까? 그래, 뭐 원한다면 할 수밖에. 시청자가 원한다면 한다. 그리고 음료가 생각보다 별로네. 라면 국물은 면을 먹으면서 같이 섭취해야 되는 건 것 같아. 그 말인 즉슨 뭐냐, 라면을 먹을 때 국물까지 먹는 거는 이 몸이 착각하는 것이다. 따로 먹으면은 안 받아 잘. 따로 먹으면 이게 다 안 들어가. 근데 라면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다 들어가. 디디디. 어, 매워.
여러분 평양라면 절대 먹지 마세요. 별로이. 생각했던 맛이 아니야. 아니 왜 롤을 한다고 하니까 스플래트 연습을 왜 안 하냐고 그러는 겁니까? 딴 거 하면 스플래툰 연습해야 된다고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롤이 보기 싫은 걸 왜 스플래툰을 갖다 대냐고. 그러니까 좀 그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세요. 돌려서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3, 4시쯤에 하지 않을까 연습을. 다음 아, 요런 게 왔어요. 119번 보라매님이 탁구 설명회 하면 아, 보실 거냐? 그래가지고 제가 아 해주면 좋죠. 그러니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PT를 무려 두 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PPT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절 탐정 2는 사람이 모여야지 하는데 모이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닉네임이 119번 보라매님입니다. 119번 보라매님 감사합니다. 만들어주셔서.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구 설명회. 제가 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 운동을 탁구를 좀 추천을 해주고 싶으시다 이래가지고 탁구의 좋은 점 뭐 탁구의 뭐 어떻게 뭐 특징 뭐 이런 거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원본짤 국가대표 정영식 선수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음. 자. 아, 이거 강동구에 탁구장이 많아요. 내가 그 그냥 살 때는 몰랐는데 탁구 얘기 듣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탁구장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아, 강동구가 원래 좀 많습니까? 어. 시내에도 많고 그 아파트 단지 근처에도 많고. 자, 그래서 요거 목차, 머리말, 탁구장은 어떤 곳인가, 탁구 매너, 장점, 단점, 추천하는 이유, 당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탁구를 하는 모습인데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일부러 한 거잖아. 눕히잖아, 일부러. 탁구채를 눕힌 거잖아. 그죠? 눕히잖아. 원래 눕혀? 그럼 여기로 쳐? 탁구채가 있으면 옆으로 쳐?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아예 이렇게 눕히잖아. 자, 머릿말. 자, 만드신 분은 먼저, 저는 선수 출신도 아니고 업계 종사자도 아닌 그냥 7년 정도 생활체육으로 탁구를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와, 이말년이 히오스한데 대충 비슷한 느낌입니다. 내가 즐기는 취미에 방장에 관심을 갖는다? 방장님이 탁구계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하시어 발을 담가볼지 말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나름 성심성의껏 만들었으니 미흡함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침착맨이 내가 즐기는 게임을 한다. 예를 들어 히오스를 한다. 이러면은 기분이 좀 이상한데? 그런 것처럼 내가 즐기는 취미에 침착맨이 관심을 갖는다. 기분이 이상한데?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탁구장은 어떤 것이냐? 애기도. 애기 왜 이렇게 잘해? 애기 이렇게 잘함? 자, 탁구장은 어떤 곳이냐? 새삼 군대에서든 사설 탁구장이든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어디 있겠냐만 저 같은 찐따들은 미지의 곳을 방문할 때 낯섦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방장님이야 뭐 곽튜브님, 빠니보틀님이 인증한 이진맨이라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어떻게 돌아가는 곳인지 알고 가신다면 상담 받으실 때라던가 회원으로서 다니실 때라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간략히 적어봅니다. 예습을 하는 거죠. 자, 탁구장 어떤 곳이냐? 운영 메타. 제가 대전,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서울 일대 등 다양한 지역의 탁구장에 방문해 보았는데 운영 방식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대체로 레슨이 없는 1개월 무제한 이용권과 레슨이 포함된 1개월 무제한 이용권, 이렇게 두 가지 회원권을 판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레슨은 일반적으로 월 8회 해당 15분에서 20분이 기본이고요. 구장에 따라 월 4회, 월 12회를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에 한두 번, 주에 한두 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저 가는데도 우리 그 동네도 내가 유심 있게 보니까 수요일, 금요일 레슨이 있고 10분 막 이러던데? 그 레슨이 한 10분 5분 10분?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단체 레슨 이렇게 날짜가 있더라고? 그래서 레슨을 넣고 하면은 14만원이나 16만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탁구장도 이용하고. 자, 근데 이거는 뭐 여기가 그렇다는 거지 다른 데도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탁구장은 어떤 곳이냐? 대체로 회원간 운동이 이루어지는 게임 테이블 공간이 있고 레슨을 위한 별도의 테이블과 공 싸주는 기계가 마련된 레슨실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전국 탁구장을 어디로 가나 비슷합니다.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운영 방식이랑 공간 구성까지 비슷한 게 참 신기합니다. 레슨실은 레슨실이 따로 있고 자기 그 회원들끼리 하는 거는 회원들끼리 하고.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혼자 다니면은 여기 그 회원들하고 혼자 온 회원들하고 이게 매칭이 돼가지고 기원처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큐를 돌리는 거야. 여기 들어가면 큐를 돌려. 그러면 이제 혼자 오신 분들끼리 해서 아, 한 게임 하실래요? 해가지고 이렇게 기원처럼 개 못해도 상대해주나요? 그거를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 인터넷에 글로만 본 거야. 나도 몰라. 가본 적 없어. 근데 이 관장님이 매칭을 조금 도와준대. 도와주는 데가 있대. 왜냐하면은 혼자 할 수는 없잖아 탁구를. 그래서 탁구장에 오면은 매칭을 조금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음. MMR도 좀 조정을 하고 좀 그리고 잘하시는 분은 좀 약간 맞춰서 쳐주시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막 인터넷에 그 탁구 검색하니까 내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 혼자 가면은 어떻게 치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 여기 탁구장 등록했는데 혼자여가지고 올 때마다 뻘쭘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댓글에 관장님이 매칭을 해줄 때도 있는데 보통 본인이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내서 한 게임 하실래요 해서 친해져서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써 있었어. 자, 탁구 매너 오는 거 바로 쳐버리고요. 매너 같은 부분은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혹시라도 방장님께서 오해를 받아 구설수에 휘말려 나락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적어보았습니다. 자, 예절. 내가 모르고 행동해가지고 실례를 할까봐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트 엣지로 인한 득점의 경우 상대방에게 사과.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오른쪽 볼까요? 아, sorry, I'm sorry. 이게 I'm sorry 하죠. 딱 쳤는데 팡 쳤는데 뭐야? 여기 끝트리에 닿았다는 거야? 끝트리에 닿았다는 거야? 요거는 네트를 맞아서 요거는 당구 칠 때 뽀록샷 치면은 죄송합니다 하거든요. 그거랑은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내가 원치 않게 이득을 봤을 때 그냥 기분이 나쁠 테니까 그냥 미안 이렇게 하는 그냥 뭐 내가 딱히 잘못한 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아니죠. 근데 그냥 상대방이 기분이 썩 좋진 않을 테니까 그냥 기분 풀어주려고 하는 그냥 가짜 사과. 가짜 사과죠. 가짜 사과. 하나도 안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방 기분 좋게 하려고 립서비스지. 립서비스. 가짜 사과. 미안해.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는 요런 상황일 때 당구를 칠 때 일부러 딱 하고 시원하게 그 쪽나가지고 먹은 다음에 미안합니다 하면은 덥박 돌죠.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당구 칠 때 탕 쳤어. 근데 빡 돌다가 쫑이나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예상한 대로 안 가. 막 시내로가 안 먹어. 막 이상한 대로 가. 그래서 막 타랑탕탕 해가지고 막 먹었어. 어떻게 이상하게 먹었어. 먹었는데 야 이게 말이 돼? 이러면 계산하고 친 건데? 그거는 아마 당구 치시는 분들이 한 번도 말 안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하고 친 건데? 보고 친 건데? 그러면서 좀 응용 버전은 봐봐 설명을 해.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이렇게 치면은 먹잖아.
근데 이거를 부딪혔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해?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부딪혔을 때 이게 내가 일부러 이거 공을 빠르게 치는 거랑 느리게 치는 거랑 이게 그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쫑 그 피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설명하면서 일부러 쫑을 유도했다.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아마 테니스에서도 비슷한 매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트 혹은 탁구대 모서리에 맞춰서 상대가 반응할 수 없는 곳에 궤적으로 득점한 경우 상대에게 사과를 하는 매너가 있습니다. 서브에서 네트를 맞고 상대 코트를 넘어가는 경우 서브를 다시 진행하고 서브 이후 상황에서 네트를 맞는 경우 정상적인 게임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서브를 할 때는 네트를 맞추면 안 되지만 일반적인 랠리를 했을 때는 네트를 맞춰도 상관없다. 자, 그리고 사실 엄청 친한 경우 이렇게 들어가면 장난으로 평소보다 여기 있네. 여기도 있네요. 평소보다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 적당히 친하거나 안 친한 경우 그랬다 인성 판타지자로 찍힐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은 사과 안 해도 되나요? 근데 이제 다 거의 약속처럼 정해졌으니까 사과를 해야죠. 하는 게 좋죠. 하는 게. 했는데 딱 했는데 아! 걸렸다! 어떻게 했네! 딱 넘어가서 팅! 해서 이렇게 넘어가지고 득점을 했어. 아싸! 아잡이요! 이러면은 이제 기분 나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아니면 쏘리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사과해야지, 사과해야지. 근데 이제 이 외국 선수처럼 한국에서 뭐 우리나라는 나이 문화잖아. 한 55살 아저씨랑 치는데 탁 했는데 네트 엣지로 인해 득점을 했어. 내가 sorry 하면은 기분 나쁘실까? 그럼 이거 sorry 고개는 숙여. 이건 인정? 그건 인정? 그러면 이거는 네트 엣지로 인한 득점 딱 하고 이거는 자세히 봐야지만 인사한 줄 아는 근데 이거는 은근히 있을걸? 네트 안 맞았다고 우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과하라니까 오히려 우겨. 그래서 싸움 나는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당구도 뽀록을 쳐놓고 자연스럽게 바로 다음 구로 다음 구 치려고 가면서 삐끼삐끼삐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삐끼삐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탁구 매너. 탁구 매너 잘 보셨죠? 엣지나 네트를 맞췄을 경우에는 사과를 한다. 자, 두 번째. 상대가 공을 주우러 갈 때는 몇 걸음 정도는 따라가줍니다. 신용. 신용 해줘야 된다. 요즘엔 딱히 잘 지켜지는 매너는 아닙니다만 다양한 연령대가 즐기는 운동이다 보니 어르신들께서 좀 안 좋게 보일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 주실 필요는 없고요. 몇 걸음 정도 따라가 주는 액션 정도만 취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계산할게 하면 아 하면서 여기까진 꺼내라는 거야. 카드를 여기까진 꺼내. 아예 그냥 멀뚱히 내가 계산할게 하는데 멀뚱히 그냥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살짝 카드를 빼려는 신용 정도? 살짝 꺼내던가. 저게 더 열받을 것 같다고? 근데 생각보다 그걸 열받아 하지 않아요. 안정감을 느껴요. 아무튼 탁구 매너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 흰색 옷은 피해라. 아, 테니스에서 윔블던 대회인가? 흰색 옷만 입어야 한다는 전통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탁구공이 흰색이라 상대가 흰색 옷 입으면 공이 잘 안 보입니다. 요즘엔 주황색 꼭
공이 많이 나오는 추세. 그래서 아 그래서 탁구공이 주황색이 있구나. 그래서 각종 탁구대 요강에도 흰색 옷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네 탁구장에서도 지켜지는 매너라 옷 선택하실 때 참고하세요. 아 여기 있습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몰라 흰색 유니폼을 입으면 모른다고. 계속 안 봐. 관심조차 없어. 관심조차 없어. 계속 TV로 보시잖아. 응? 근데 이거 살짝 보였는데 차마 확인할 용기가 안 나서 안 보신 걸 수도 있어. 살짝 보였는데 우리가 밤길에 살짝 뭐가 보였는데 굳이 확인 안 하고 그냥 앞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뭔지 알죠? 밤길에 진짜 어두운데 뭐가 내가 보였어. 뭐 형체가 보였어. 근데 굳이 확인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가는 거지. 아무튼 흰색 옷은 피하는 게 좋다. 시합구를 준비합니다. 연습구는 별이 두 개, 시합구는 별이 세 개. 자, 보통 레슨실에서 그때그때 공을 줍기 번거롭기 때문에 저렴한 연습구를 대량으로 구비해놓고 사용하고요. 회원간에 운동할 때는 각자 가지고 다니는 시합구를 사용합니다. 탁구장 다니다 보면 먼저 다른 회원분께 운동하자고 권할 일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 보통 제안하는 쪽이 시합구를 준비합니다. 시합구는 구장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인터넷에서 탁구 시합구 검색하셔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은 시합구 사기 싫거나 없으면 탁구장에서 그냥 조금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말을 걸어주기를. 뭐 하면서 속으로 존버는 승리한다 하면서 연습용 공을 시합용이랑 같은 걸 써야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레슨실에서 하는 거는 막 엄청 쌓아놓고 막 계속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좀 더 많이 비싼가 보지. 아니면은 연습구 갖고 와가지고 별을 빨간색 네임펜으로 그릴 수도 있잖아요. 나랑 똑같은 생각했대. 차마 욕 못하죠? 똑같은 생각해서. 레슨실은 이제 공이 막 이렇게 궁그러 댕기나봐요. 자, 탁자랄이 저 차이를 좀 설명해달라고 합니다. 연습구랑 시합구의 차이가 뭘까요? 잘 튀나? 잘 튈까? 아, 저 공은 치고 다시 모아서 담겠죠. 근데 이제 한번 치고 담고 한번 치고 담고 하면 너무 효율이 떨어지니까 다 치고 나서 모아가지고 담고 하겠지. 별이 좀 차이남. 2성짜린 청소기로 정리하던데? 완벽한 구의 모양에 가까운 걸 모아서 시합구로 합니다. 아, 더 이 곡률이 좋은가 봐. 세 개가. 매너라는데 왜 해야 되는지 안 알려주네. 아니 알려줬잖아 여기. 이거 뽀록으로 하니까 이제 아 이거는 이제 뭐 안 알려주셨는데. 아 그러네? 왜 해야 되는지 안 알려주셨네. 요것만 알려주셨네 3번만. 근데 대충 뭐 왜 안 해야 되는지는 느낌이 오죠? 느낌이 와요. 자 아무튼 시합구를 준비해서 합니다. 자 두 번째 파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장점과 단점 있습니다. 그래 호민이 형은 이성구를 가지고 가. 그럼 삼성이 돼?
본인이 일성구니까 이성 더하기. 아, 채팅창에 나온 얘기예요. 난 읽은 죄밖에 없어. 그런 거 없었어요. 자, 장점. 탁구의 장점입니다. 부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만 39세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방장. 더 이상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부상이 한 가정의 평화와 181만 개청자의 식사시간을 짊어진 방장의 삶에 큰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트를 사이에 두고 상대와 직접 부딪히는 상황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뇌진탕, 십자인대 파열 등 큰 부상을 당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고 제 주변을 봐도 다른 종목에 비해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빈도가 높지 않은 듯합니다. 엘리트 선수들의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큰 부상으로 은퇴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도라지 그에서 있었던 그 자동문 축구단 그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부상을 입었죠. 상대와 이제 좀 몸싸움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탁구는 부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큐가 잘 잡힌다. 장점. 영웅리그는 옛날에 뭐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그랬던 거를 캡처로 남긴 거예요. 좋아하는 게임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접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탁구는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파트너랑 같이 못 가서 PT만 받고 멀뚱멀뚱 불쌍하게 앉아 계시면 웬만한 관장님들은 같이 칠만한 파트너를 지정해 주십니다. 어색한 사람과 운동하는 게 불편하시다면 구장에 구비되어 있는 공사 공사주는 기계랑 운동하셔도 됩니다. 자, 공사주는 기계 사람하고 하기 불편하면 기계랑 하세요. 그러니까 롤 보전이죠. 보전 중국 보전 보시 더 센 거 아니야? 보타고 해도 됩니다. 큐가 잘 잡힌다. 정 할 사람 없으면 보전도 가능하니까 큐가 안 잡힐 수는 없다. 템 맞추는 재미가 쏠쏠하다. 탁구 라켓은 목판 부분, 블레이드와 탈부착이 가능한 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심자 추천 세트로 맞추는 게 일반적이고 점차 늘면서 플레이 스타일이 잡히고 이에 맞는 조합으로 바꿔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전에 덱 맞추시던 때의 재미를 다시 한번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는 반영구정으로 사용 가능하고 러버는 소모품이라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아, 이 나무에다가 고무 붙이는 건데 고무는 소모품입니다. 잘나가는 라켓에 잘나가는 러버, 노빠꾸 닭공 전용, 잘나가는 라켓에 컨트롤 좋은 러버, 컨트롤 좋은 라켓에 컨트롤 좋은 러버, 뭐 이렇게 섞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합을 짤 수 있어요. 롤하고 비슷하네. 조합을 짜고 보전이 있고 대화가 가능한 거리에서 이루어진다. 초심자 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잡혀 랠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격하지 않은 강도로 공을 주고받을 때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평소 목소리 크기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혹시 소망께서도 함께할 여건이 되신다면 부부 사이에도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고.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족이 하려고 해서 탁구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 가족끼리와 가능하다. 티어 경쟁이 가능하다. 다니는 체육관은 소소하게 즐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오르면 나 조금 강할지도 내가 어느 정도 강한지 확인하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생활체육 탁구에는 부수라고 하는 티어가 존재합니다. 부수체계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명칭은 다르지만 새싹부, 희망부, 초심부 등으로 불리는 아이언4에 해당되는 티어가 존재하고요. 새싹부 귀엽다. 여기서 입상하면 4강을 하면 다음 부스인 6부 혹은 7부로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부분 참가자가 많은 시합의 경우 16강 이상 진출자들을 다음 부스로 올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16강 이상이 올라가고 아니면 4강이 올라가는데 승강이 있는데 강은 없나? 아무튼 이 새싹부 경력 10년 완전 왕고
이런 경우도 있겠네. 새싹부 10년 왕고 못 올라가가지고 계속. 나이가 많아지면 스스로 낮출 수는 있는데 뭐 테스트를 통해서 뭐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강동구청장배 대회 요강에서 발치한대요. 아, 이렇게 있어요. 여자 선수 혼성 1부, 여자 1부 혼성 3부. 이게 뭐지? 희망부, 초심부 7부 이하 모든 대회 첫 출전자, 초심부 출전자 중 미입상자. 초심부 다음이 희망부네. 그 다음에 7, 6, 5, 4, 3, 2, 1 이렇게 되나보네. 자, 여기도 그 등급이 있다는 거. 절망부 없나요? 절망부? 노년도 즐길 수 있다. 2050년 침펄 내기 탁구. 할아버지 왜 이렇게 잘해? 어? 할아버지 왜 이렇게 잘해? 할아버지 왜 이렇게 잘해요? 탁구장을 찾아가 보면 알겠지만 60대, 70대 이상 어르신들도 많이 즐기는 운동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운동들도 적지 않은 연세에 즐기는 분들이 많지만 큰 부상 위험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얼마 남지 않은 방장의 노년, 치매 예방, 근손실 방지 등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봅니다. 단점!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숙련 시간까지 좀 걸린다는 단점. 1번.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탁구를 소개할 때 걸음만은 빨리 떼지만 뛰는데 오래 걸린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Easy to run, hard to master를 자주 사용하는데 똑딱똑딱 랠리가 오고 가는 데까지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운동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데 스탠다드인 커리큘럼인 주 2회 레슨을 꾸준히 받을 경우 평균적으로 2주에서 3주, 늦어도 두 달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게임에서 실제로 쓰이는 메타를 구현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운동신경 있으신 분들은 두 달 정도 배우고 바로 메타 구현이 가능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딘 분들은 세네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운동신경이 없기 때문에 하면 6달? 넘어가면 어떡하지? 세네 달도 빠른 거래. 그래? 그럼 나 1년 걸리면 어떡해? 그럼 새싹부 왕고. 이지뚜런. 자, 배우기는 쉬워요. 이지뚜런. 근데 하두뚜 마스터. 와, 네트를 안 거쳐도 돼? 와, 연령대가 좀 높습니다. 이 부분은 방장님께 큰 문제가 아닐 듯 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료를 통해 탁구를 배워볼까 하는 한국인 분들께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즐기시는 연령대가 40대, 50대 분들이 가장 많으시기 때문에 다른 한국인 분들께서 무작정 탁구장을 찾아가면 적응하는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탁구장에서는 20, 30대 분들은 적은 편이고요. 20, 30대 분들은 주로 모임을 통해 운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탁구를 배워보고 싶은 한국인 분들은 20, 30 동호회와 같은 루트를 통해 입문하시면 좀 더 적응하기 쉬운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장님은 나이대가 괜찮으니까 탁구장 가십시오.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카페 채팅으로 문의하면 강동구 좋은 탁구장 몇 군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관련 없는 단점이네요. 연령대가 높은 거. 자, 단점 중독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등급전 순위경기, 랭킹게임 등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게임들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장점에서 언급한 것처럼 티어내 경쟁 및 승급이 가능하고 지역대회, 전국대회, 탁구장대회 등 아마추어로서 즐길 수 있는 대회를 마음만 먹으면 매주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합이 많이 열립니다. 근데 아마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접 시합 장소로 가야 하는 귀찮음 때문에 방장님은 그 정도까지 중독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합 여기저기 시합 다닐 정도로 실력이 느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솔랭 좋아하는 전투민족 사이아인 분들께는 원없이 전투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시합 여기저기 나갈 정도로 실력이 되려면은 좀 걸린다고 합니다. 자, 전투민족들 대회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환영한다고 합니다. 자, 추천하는 이유. 유연하다. 나이 들어 운동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배워야 할 그 동작 자체를 자기 몸으로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근데 저번에 방장 수우파 멤버분들이랑 촬영했을 때라던가 김계란 아저씨랑 운동하셨을 때라던가 보면 몸이 굉장히 유연하시고 연세에 비해 삐걱거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론, 어떠한 운동을 배울 때 가르쳐주는 대로 잘 따라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그간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잘 해낼 것이라는 거. 근데 저는 유연하지 않아요. 유연하지 않는데 유연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되게 몸이 뻣뻣해요. 몸이 되게 뻣뻣해. 생각보다 이 동작 따라하는 것 자체를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동작. 이분은 아테네 금메달리스트 유승민님. 이렇게 이게 어렵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운동량이 많다. 레슨 시간이 보통 20분인데요. 이게 짧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선생님들 따라 다르겠지만 빡센 선생님 만나신다면 토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보통은 회원님들 연령대 봐가면서 조절해서 하시는데 저는 대학생 때 가르쳐주셨던 선생님이 저의 젊음을 과신하셨는지 격하게 단련하다가 속이 좀 안 좋아져서 화장실로 달려가 그날 먹은 점심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냥 토한다는 게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토를 했다. 이렇게 여기로 치고 저기로 치고 펑고네요 펑고. 여기로 치고 저기로 치고 또 여기로 치고. 이거 줄넘기 3분만 해도 너무 그건데 이거를 계속한다? 자, 당부. 아, 나한테 부탁을 하네요. 탁구는 우리 탁구는 뭐 할 때 좋고요. 뭐 할 때 좋고요. 자, 1. 될 수 있으면 오후 시간대를 활용하라. 저녁 시간대 방문하면 회원들이 가장 많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초보자로서 끼어서 운동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산한 오후 시간대에 방문하시면 레슨만 받고 멀뚱멀뚱 앉아서 빈탁구대 기다리다 포기하고 그냥 돌아오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빈탁구대가 없으면 또 못하는구나. 그렇죠? 될 수 있으면 레슨만 받고 집에 오지 마시고 다른 회원님들이나 같이 운동하시는 파트너분들이랑 연습 좀 하다 오시면 더 빨리 늘실 겁니다. 부끄부끄 하시다면 공 써주는 기계랑 보전을 해도 됨. 다 같이 막 탁구를 하고 있는데
군중 속의 고독절. 다 같이 막 탁구를 치는데 요즘에는 이런 곳이 많이 없지만 제가 처음 배우던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레슨 스케줄 관리를 따로 안 하는 구장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탁구장들은 화이트보드에 레슨 예약하는 란을 따로 두고 그날 레슨을 받으실 분들은 탁구장 들어오면서 이름을 적어두시면 이름 적은 순서대로 레슨을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아, 이런 방식의 장점은 선생님들은 스케줄 관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편하고 회원들도 본인이 그때그때 받고 싶은 날 방문해서 이름 적고 받으면 돼서 편하긴 합니다. 근데 스케줄상 일주일에 두 번 정해진 요일에만 탁구장에 방문 가능하신 분들은 본인이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그날따라 레슨 회원이 몰리면 레슨 못 받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이 괜찮아 보이신다면 상관없으나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레슨 받고 싶다면 이런 곳은 피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권총 모양으로 시간표를 짜신 분이 있어요. 이게 권총 모양이 왜 안 좋냐. 항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근데 그 대신 뒤에는 완전 자유시간이다. 오후부터는 자유시간이야. 자유 X 과제 시간. 근데 금요일은 또 늦게 끝나. 차라리 월요일이 있어서 역권총이면 더 나았을 수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아무튼 화이트보드에다 적는 것도 있다. 될 수 있으면 쉐이크핸드로 입문하셔라. 아마 한두 번 가볍게 탁구 쳐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본 라켓은 펜홀더 라켓입니다. 근데 펜홀더는 백핸드에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현역 선수분들 중에 단면 펜홀더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남아 계신 걸로 압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많은 레전드 선수분들 유남규, 김택수, 유승민 등등이 펜홀더 전형이시지만 이제는 국제대회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펜홀더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발이 굉장히 빨라야 합니다. 가벼운 운동 목적에서 시작하시더라도 나중에 실력적으로 욕심이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쉐이크 핸드로 입문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압니다. 왜냐? 만화 핑퐁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하게 잡는 사람이 나오면 좋잖아? 그러니까 막 뭐 누구 어떤 선수는 이렇게 잡고 어떤 선수는 이렇게 잡고 막 다 달라 잡는 게. 2004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승민님 파란색 유니폼. 선수 시절 펜홀더의 백핸드 약점을 말도 안 되는 신체 능력으로 극복하셨으나 이분 은퇴 이후로 프로 레벨에선 펜홀더 선수들의 활약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아, 그냥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치면 되는데 더 이쪽으로 이동해서 더 이동해서 이쪽으로 쳐버렸어. 아, 근데 이 판은 졌다고 합니다. 와, 어떻게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딱 이동이 되지? 근데 이게 장점은 뭐예요? 파워가 좋아요? 근데 이렇게 집어도 이렇게 치면 안 돼? 핑퐁에 나오는데 뒷면에 러버 발라가지고 이렇게 치던데? 안 돼? 돈 들잖아. 돈
돈 들잖아. 그러면 탁구 왜 치냐? 돈 드는데? 돈 들어서 이 러버만 벌크로 사서 붙이는 경우도 있나요? 집에서? 그 휴대폰 필름 붙이듯이 집에서 잘 붙이면 붙일 수 있잖아. 있어요? 아 그래? 아 오히려 직접 붙여요? 아 그래? 아 본인이 직접 붙이는구나. 그 뭐지? 그 뭐 탁구장이나 뭐 그런 뭐 체육사 이런데 가가지고 붙여달라고 하는게 아니고. 자 아무튼 이거 굉장한 운동신경. 와 미쳤다. 자 끝입니다. 아무쪼록 이거저거 다 잘 따져보시고 혹시라도 입문하게 되신다면 카페 채팅으로 연락주시면 강동구 근처 괜찮은 탁구장 용품 추천 등등 알려드릴테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119번 보라매님 회원 보라매 회원님의 PPT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어떤 회원분이 다른 운동도 PPT 하면 볼 거냐고 했었는데. 운동 자체는 안 하고 운동 이론만 빠삭해진대. 자, 그다음은 뭐냐? 네 이제 한 주씩 올라옵니다. 저번에 3주는 여행 가는 거랑 겹쳐가지고 여행 갔다 오고 또 공지 못 올릴 것 같아서 3주치를 미리 올린 거였어요. 자 대두 조세형을 알아보자 입니다. 이번 시간 대두 조세형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이 재밌어가지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봤습니다. 꼬꼬무에 나왔어요? 아 그래? 꼬꼬무에 나와서 여기 그 순위에 올랐나 보다. 내가 한 달 전쯤에 봤거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자, 옛날 사람인데 자 대도 조세형입니다. 자 직업은 건달이었는데 도둑이었다가 종교인이 됐다가 다시 도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도 종도로 전직이 됐고요. 자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을 주름잡으며 활동했던 유명한 도둑입니다. 전과 총 16범으로 별명은 대두였습니다. 자 생애는
1944년 전라북도 전주부에 태어난 그는 고아 출신으로 15살 때 먹고 살기 위해 도둑질을 시작해서 1982년 이전까지 11차례나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한 전력이 있습니다. 한때 김준성 전 경제부총리, 고려병원 이사장 조훈의 장영자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부유층 등 유명 인사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만 골라서 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훔친 물건 중에 장영자가 소유한 막대한 가격의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는 점, 수입 금지 품목인데 있었다는 점. 그래서 조세영은 자신에게 도둑질을 당한 몇몇 집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쉬쉬했다는 발언을 했으며 사과박스 등 뇌물같이 불법으로 얻은 돈 때문에 그랬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처를 알려줘야 하잖아. 근데 출처를 밝히기 싫어. 그러면 그냥 누가 훔쳐갔으면 그냥 가만히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그랬는데, 그리고 훔친 돈의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등 자신만의 절도 원칙을 분명히 한 도둑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2차 공판 때 자신만의 도둑 제5원칙 철의 3조처럼 대도의 5조가 있었어요. 5원칙 뭐냐, 5원칙 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지켜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3원칙이 됐습니다. 자, 뭐냐면은 1.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 외국인의 집은 털지 않는다. 한국 사람 집만 턴다. 왜냐, 털린 외국인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한국 도둑 많다고 막 말하고 다니면은 나라 망신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 집만 철저하게 턴다. 우리나라 나라 브랜드도 신경 써주는. 자, 두 번째, 다른 절도범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판검사 집은 들어갔다가도 다시 나온다. 판검사 집을 자꾸 털면 판검사들이 열받아서 자꾸 그 도둑들을 잡으러 가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그 동료의 뭐라고 그러죠? 동료 의식이 있는 거죠. 다른 절도범들에게는 괜히 똥물 튀지 않게 판검사 집은 들어갔다가도 다시 나온다. 동업자 정신이죠. 동업자 정신. 자, 세 번째, 연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가난한 사람의 돈은 훔치지 않는다. 자, 다섯째, 훔친 돈의 30-40%는 헐벗은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 근데 첫 번째나 세 번째는 안 지키셨다고 하니까 외국인은 결국 참지 못하고 터신 것 같고, 연장은 뭐 사실상 뭐 이거 보니까 연장 없이는 못 터는데 이 연장이 흉기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경찰한테 휘둘렀으니까 안 지킨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1번하고 3번은 지키는 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했겠지만 실패. 지킨 거는 판검사 집은 나왔다가도 그냥 나오고, 가난한 사람 돈은 훔치지 않고, 훔친 돈은 훔친 돈의 30%-40%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 근데 이게 쭉 보니까 절도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절도를 해요. 위에 5원칙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영업시간 준수라는 원칙도 있었는데, 조세영은 밤에는 전혀 밖에 나가지 않는 소위 나티로, 낮에 터는 걸 나티라고 합니다. 나티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시간대가 그의 영업시간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조세영의 첫 번째 부인은 이것 때문에 남편이 도둑일 것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못하고 보석 도매업자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낮에 꼬박꼬박 출근을 하니까 재벌들이 사는 집들은 난관이 있었는데 바로 높은 담입니다. 근데 조세영은 서전트 점프가 무려 80cm여서 이 높은 담을 그냥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치도 못한 절도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뛰어서 넘어간 거였어. 그냥. 38년생 평균 신장이 164.4cm인데 그는 10cm 더 큰 175cm였다. 175cm였는데 서전트가 또 80cm라서 쑥 넘어갔다는 거지. 자, 교각용은 서전트 점프 1m일걸? 그가 담 넘을 때 필요한 건 딱 두 가지다.
담벼락 돌출된 부분에다 발을 한쪽 발을 딛고 몸을 공중으로 붕 뛰어서 담장에 손을 걸친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담벼락 돌출된 부분에다가 한쪽 발을 디딘 다음에 점프를 해서 손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김준성 전 경제부총리 자택에서 권총 3정과 실탄 200여 발을 훔쳐나와서 장충동 파출소에 몰래 갖다 놓은 일도 있었다. 아, 장충동 파출소에 들러가지고 놓고 온 거예요. 당시 사회적 불만이 팽배해 있던 상황이라 주로 부유층을 털었던 조세형을 영웅, 의적 등으로 미화하는 풍조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1982년 11월에 체포된 조세형은 1983년 4월에 자신이 갇힌 법원 구치감에서 탈출하여 5박 6일간 피신을 했는데요. 특히 탈주 나흘째는 그야말로 꼴이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의는 파란 죄수복 바지 위에는 난닝구 차림에 퍼진 명성과는 다르게 추레한 모습으로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자기가 대도로 유명해지는 걸 몰랐었지만 부잣집만 턴다는 사실이나 자신만의 원칙 등이 대중들에게 컬트적인 인기를 끌면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돼버렸다. 원래는 몰랐어. 근데 이게 알려지면서 스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는 자기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나왔고 그를 도학의대가 도학박사라고 지칭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신문을 찾으러 몰렸다 하면 대도의 인기이고 술에 꽐라가 된 취객이 신문사에 전화를 해서 아이 그 조세혁 그 사람 좋은 사람 같아요 안 잡혔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끊는 일도 있었다고 함. 이 정도로 여론이 대단했습니다. 아, 이 당시를 반영한 시로 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대단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독재 정권 치하였고 아무튼 보도 지침을 만들고 조작된 기사도 많았고 뭐 정치적 기사에 민감했는데 조세형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절도보험 관련 기사고 정치와는 관련 없는 기사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어느 정도 간섭을 안 했다고 함. 그래서 대도의 기사로 권력층을 돌려서 비판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는 한 2층 집담을 훌쩍 넘으면서 그 주택에 침입해 멀끔하고 사이즈가 딱 맞는 양복으로 갈아입었는데 거울을 보면서 누굴 털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대도의 품격에 걸맞게 털 타겟을 정했으니 범 삼성가의 창업주 이병철 삼성그룹 초대 회장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야, 탈주 엿새째 장충동 이군이 골목길을 들어가고 있는데 길을 걷다 한 남자가 전날 신문에서 본 조세형임을 알아채고 뒤돌아서 다시 쫓아가서 얼굴을 다시 봤더니 안 들키려고 볼에 바람을 넣었습니다. 그 표정으로 계속 돌아다녔는데 감추는 거 보니까 이제 숨기네? 그럼 확실하구나 했던 이군은 바로 파출소에 달려가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 즉시 순경 둘이 출동을 했고 조세형을 목격하자 야! 너 조세형이지? 라고 말하자 그래 하고 재빨리 도주하면서 경찰과 조세형의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야 조세형 너 거기 안 서? 야 이 자식아 조세형 잡아! 하면서 그 고함을 들은 주민 200여 명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골목에 막혀서 도가니 든 쥐 상황이 됐습니다. 아 스타 그 도둑이라 조세형 소리 들으니까 200여 명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조세형은 건물을 넘어다니면서 경찰을 따돌리며 도주하다가 어느 가정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 사람들은 멘붕에 빠졌는데 경찰이 소리치고 저 집이다 저 집 안에 있다 방법을 알아낼 방법을 일단 나왔는데 그래서 막 찾았는데 조세형이 들어간 집에 경찰이 조세형 여기 안 왔습니까? 하니까 아주머니가 아무도 안 왔는데요? 그래서 손으로 알려주니까 눈치챈 경찰이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하고 권총을 꺼내서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
욕실에서 그 집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다. 아, 경찰관이 조세영! 너 이제 끝났어! 빨리 문 열어! 문 안 열어? 라고 소리 지르며 문을 서로 당기면서 대치했고 결국 경찰관의 권총에 피격당한 채 검거되었습니다. 가스총도 맞고 실탄도 맞고 머리에 맞았습니다. 응급수술 후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았지만 그날 바로 구속됐습니다. 순경은 바로 1계급 특진했고 신고했던 주민 2구는 1200만원 보상금, 지금으로 치면 한 4300만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수여하고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 선고받고요. 흉악범 수용으로 이름난 청송교도소의 한 평짜리 독방에서 15년 내내 무릎을 꿇고 수갑을 찬 채 엄정 독거 수용을 당했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요? 무릎을 꿇고 수갑을 찬 채로 어떻게 살아? 15년 내내? 조세용 본인은 자신이 부유층을 골라서 털어서 괘씸죄로 무거운 벌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고 세간에서도 조세용이 출소할 시 부유층이 입막음 조로 중형을 내리도록 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군에게 비난을 했대 사람들이. 그래서 이군이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을 정도. 언론에서도 마녀사냥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 그러니까 좀 약간 사는 게 팍팍하니까 이 조세영에게 자기의 감정을 좀 약간 투영시켜서 좀 대신 좀 그 나를 괴롭히는 이 부자들 괴롭혀줘 이런 느낌이 그런 게 있었던 거죠. 하지만 상습 범죄자였고 워낙 도둑질한 돈이 많았던 만큼 그리 불합리한 판결인 것은 아니었다. 범죄 횟수가 11번이니까 그 범죄 하나하나에 일일이 징역 매겨서 이어붙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우리나라 형법체계는 영미법계관이 대륙법계를 수용하고 있어 형기를 단순합산하는 병과주의가 아닌 가장 중한 범죄에 정한 형을 가중해서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흡수주의와 병과주의로 보충하기에 위해 주장은 오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아무튼 15년의 수감생활을 통해 쇠약해진 몸에 이미 50대에 이르러 재범 가능성이 작다며 마침내 출소했습니다. 원래는 수감기간 동안 기술을 익히지 않아서 내보낼 수 없다고 했는데 수갑을 채웠기 때문에 못 배웠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출소한 뒤에 S1에서는 그에게 많은 수당을 주며 자문위원으로 모셨고 경찰 행정학이 개설된 대학을 비롯해서 각급 학교와 청소년 단체에서 선도 강사로 초빙되고 교회들은 그에게 신앙 간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옥중 뒷바라지라는 여성과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이혼했습니다. 근데 조세영은 다시 또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전처는 비구니가 되었고 원래는 중소기업 CEO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를 했고 일본의 노숙자들을 구원하겠다며 일본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의적에다가 훌륭한 개가천선의 대명사로 꼽히는 그는 2000년 11월 도쿄도 시부야구에서 주택 세 곳을 털다가 현지 경찰에게 총을 맞고 잡혔습니다. 초기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신분을 안 드러내려 했으나 정체가 드러나자 일본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러 왔다 며 궁색하게 변명을 했고 결국 법원에서 주거침입 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아 복역했습니다. 자, 그는 모범적 수용생활과 한국 지인의 탄원으로 2004년 3월에 출소 후 귀국해 은거했습니다. 하지만
손맛을 잊지 못하고 2005년 3월 24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모 치과의사 집에 침입해 165만원어치의 손목시계를 훔쳐 걸려서 3년을 또 목격했습니다. 이 손맛을 못 잊고 옛날처럼 40cm 드라이버로 창문 따기는 성공했는데 문제는 이미 옛날이랑 너무 달라진 세상이었고 창문을 보자마자 보안장치가 울리고 경비업체랑 경찰들이 바로 출동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보안장치는 본인이 자문했던 보안회사에서 만든 보안장치였습니다. S1에서 만든 세콤이겠죠. 자, 아무튼 또 복역했고 2010년 5월 4인조 금은방 강도들이 훔친 귀금속 1억원 어치를 팔고 수수료 1,000만원을 챙기는데 장물합의 노릇을 하다가 또 걸렸습니다. 검거 당시 전기다리미를 휘두르며 저항했다고 합니다. 결국 또 징역 2년형을 또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장물합의는 뭐 이게 뭐 도둑이 선수라고 치면 장물합의는 약간 프론트로 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약간 자 위에 나온 장물 알선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2011년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출소했으나 교도소 앞 10m를 걷던 지점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연행됐습니다. 그 이유는 또 2년 전 부천 강도 사건 범인 민모 씨 등 두 명이 조세영을 용의자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m 걸었는데 다시 또 잡혔어요.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10m 걸었는데 잡혔어. 또 조사 당시 그는 10년 전 강도 사건 때 일본 경찰에게 총을 맞아 다친 오른팔을 근거로 나는 도둑이며 강도 짓은 안 한다며 결백을 증명하는 한편 수십 년간의 도둑 경력을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자서전을 2012년부터 이제 좀 자서전을 내려고 했는데 2013년 4월 3일 그러니까 1년 지났죠. 자서전을 내려고 하고 1년 지나서 75세에 들어서도 또 강남의 고급 빌라를 털다가 빠르로 유리창을 끼고 침입했지만 바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만년필로 저항을 계속 하네요. 자, 걸리면 저항을 해요. 일단 전기다리미 만년필 뭐 이게 뭐 도구가 없어도 막 총 맞을 때까지 저항을 합니다. 일단 꼭 총을 맞아요. 자, 잡혔다. 대도 조세형 강남 고급 빌라 털다 또 붙잡혀. 그 결과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 직후인 2015년 10월에 또 구속됐습니다. 이는 9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 고급 빌라에서 까르띠에 쇼파드 등 명품 브랜드를 포함한 시계 5점과 반지 8점 등 총 5억 6,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이며 2016년 3월 30일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급기야는 목사 출신 범죄자의 일례로 거론되며 개신교 목사 배출 제도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까지 제시되었습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계속 들어가고 나오고 하죠. 이에 대해 범죄 심리학 전문가인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 이후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표창원 씨는 후술할 시사저널 칼럼에서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가 재범을 유발시켰다고 분석하여 캐나다와 영국의 사례와 같이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기 출소 후 81세가 된 그는 2019년 6월 1일 오후 9시 서울 광진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방범창을 또 뜯고 침입하여 현금이 든 저금통을 훔쳐 달아났으나 범행 6일 후에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한 경찰은 그를 동대문구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검거하였습니다. 그가 훔친 금액은 몇만 원밖에 안 되지만 범행이 상습적이라서 9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22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그는 항소했으나 실형이 그대로 선고되었고 2022년 2월 22일 아 콩절이잖아 대콩절이었잖아
우리가 대콩절을 기리고 있을 때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12월에 출소 후, 아 그 전에 한 두 달 전에 출소 후 2022년 1월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고급 전원주택에서 총 세 번에 걸쳐 금품 3,300만 원어치를 또 훔치다가 동년 2월 17일 용인 동부경찰서에 구속되었습니다. 자, 세 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멈출 수 없는 그게 있나 봐요. 젊은 시절의 도둑질 원칙까지 깨버리고 있으니 스스로가 더 젊은 시절의 모습과 멀어지는 걸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어린 시절 김춘산 밑에서 말단 거지로 있었다고 한다. 소설 왕초나 드라마 왕초의 내용이 100% 거짓이라고 폭로한 것도 조세형 본인이었다. 김성모의 대터에 따르면 한국 최고의 대도라고 불리나 시대상을 감안해 봤을 때 후대 김강룡에 비해서는 손색이 있다고 한다. 이 교강룡이 실제 김강룡 씨 거기에 모티브 삼아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고급 그 다이아몬드, 아 루비였나? 루비로 그 무력화 시키는 거. 센서 레이저 굴절기 실제로 만들어서 천연 루비 레이저. 그게 무슨 적외선 무슨 뭐 암막이었나? 거기에서 뭐 이게 이론이 있어요. 실제로 과학적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센서가 밝혔잖아. 이렇게 막 있어 집에 막 이렇게 걸리면은 울리는 거잖아 사람이 지나가면. 적외선 골절기로 쓱 해서 이렇게 모아 그래서 거기로 싹 지나. 공간을 만들어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서. 아니 거기 만화에 나와요 설명이. 적외선 벌리는 거. 여러분 대털 안 봤어요? 대털은 봐야 되는데.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무튼 대도 조세형. 그 잡히고 들어가고 잡히고 들어가고 잡히고 들어가고 잡히고 들어가고 잡히고 들어가고 잡히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2022년 2월에 구속됐으니까 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보면은 나오고 몇 년을 못 잊고 다시 들어가고 몇 년을 못 잊고 들어가고. 이제 경찰 막 가는 게 그렇게 막 무섭지 않을 것 같아. 계속 가면 이 절차가 너무 이제 익숙해서. 비행기 타는 절차 처음에 딱 밟을 때는 어때요? 와, 되게 번거롭고 막 하잖아. 막 검사하고 막. 근데 비행기 계속 타면은 그냥 그러려냐고 그냥 있잖아 줄 쓰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자, 아무튼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플래툰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래툰이 뭐냐면요, 쏘는 거야. FPS 게임인데,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맞추는 FPS 게임인데, 내가 그 페인트 탄을 쏴가지고 땅을 오염시켜가지고 내 색깔로, 우리 팀의 색깔을 게임 그 시간 딱 끝났을 때까지 누가 더 많이 칠했냐, 색칠하는 그건데 3까지 나왔고 되게 인기 그 타이틀이에요. 나 FPS 못해가지고 좀 부담이 있지만 근데 이게 왜 안 켜지지? 오건 옥냥이 다는 다주님 옥냥이는 한 2주 전부터 했어 걔는. 반응이 왔는데 왜 모니터에 안 나와?
여러분 안 되네요. 광고 준비 안 하냐고요? 하잖아. 이게 닌텐도가 안 켜져. 전에도 풍화설을 할 때 그랬던 것 같아. 그럼 저 세팅하고 올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